이게 해와 달을 하나의 원으로 합쳐진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제 미술관장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해와 달이 절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죠. 만날 수 없는 것이 이제 원을 만들듯이 어떤 결합, 어떤 사랑에도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풀이하자면 LGBT적인 어떤 의미를 좀 담아서 어떤 사랑에는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 어떤 뭐 사랑의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이제 타투에 재영이 가치관으로 좀 심어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대사는 사실은 뭐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미학을 공부하는 재영이가 자기의 몸에 아무렇게나 이제 그림을 아무 그릴 의미 것 없는 걸 하지는 같지는 않죠.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 감독님에게 이제 이런 뜻을 가진 이제 타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제 심었는데 서암 씨도 몰라요. 아, 그래요? 저도 저만 몰랐어요. 알아. 또 조금 그러니까 몰랐어. 이거는 이제 그냥 좀 변태같이 숨어서 좋아하는 코멘터리, 장면이니까. 감독님 코멘터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요? 근데 저도 몰랐던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타투인지 궁금하시면 그 장면 다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